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오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모두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만 혼자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AD 100년경 94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0세가 넘은 백발의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정말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사귀고 싶고 정말 날마다 주님 만나고 싶고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요, 안 되죠. 이게 참안 됩니다. 다내 마음 같지 않죠. 사랑하고 싶다가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 정이 뚝 떨어지죠. 말안 듣는 자녀 보면 정말 내 자녀인가 싶을 때가 있고요. 사랑하고 싶다가도 잔소리하고 퉁명스러운 아내 보면 입을 닫게 되죠.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서로라는 말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맨날 나만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나만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더 섬겨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지치지요.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죠. 상대방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색내고 가르치려 하는 것이 사랑과는 멀지요. 저도 다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권위적인 아버지, 아유, 그 순종하고 싶지 않죠. 남편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모습 보면 정말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정말 안 되죠.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하였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이 7장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말씀이죠.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죠. 두 법이 싸우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의 승리로 끝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이죠. 공고하다라는 것은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안 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 보면 참 행복하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안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에도 오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몰라서 이 죄의 법에 지고 넘어지는
곤고한 자다, 불쌍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안 되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과 대면하는 자였죠. 주님의 음성 듣고요. 주님에게 질문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똘똘 뭉친 정말 사랑의 사도였던 것이죠. 또 한편 이런 생각 들죠. 아이고, 그래도 그거는 사도 요한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안 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안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심장이 뛰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 이거 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선택하여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심장이 뛰듯이 그 심장,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어지고 뭐 뛰게 하고 싶다고 뛰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은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뭐 그럼 뭐 포기하고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뭐 죄에 내버려 둬야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날수 없는 것이죠. 애초에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사랑이 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데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고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의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그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확인해 주셨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한 거죠.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겨자씨 한 톨만큼이라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경건의 비밀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